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비도 자주 오고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렇죠. 그러니 몸도 처지고 생기가 안 돌죠. 다육이들도 색감이 이제 점점 빠지고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로즈 에오니움 철화입니다. 네, 철화가 다 풀린 듯 하지만 이쁘기만 합니다. 예, 너무 높아서 제가 두 배를 키워서 이게 크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찍는 게 너무 높아요. 남편이 만들어다 준 건데 요거를 조금 잘라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을 한번 응애약이랑 쳐놨다가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쳐놨었거든요. 이제 밖에서 온 거라서 여름이고 해서 응애약이랑 이제 깍지벌레 뭐 이런 거 약이랑 이렇게 같이 쳤답니다. 메모드를 쳤어요. 혹시 모르지만 뭐 벌레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약을 쳤답니다. 그 이제 인제사야 분갈이를 하는데 뭐 여름이라고 분갈이 안 하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분갈이를 해야죠. 뿌리가 튼실하네요. 네, 뭐 흙을 굳이 다 털지는 않고요. 조금만 남겨놓을게요. 어차피 이거는 죽은 흙이에요. 그리고 무자라지 않게 뭐 주무실 수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금방 다육이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 정리도 싹 하고 에오니움 여러 가지 철화가 있죠. 할로윈 철화 또 블랙 캐시미어, 캐시미어 바이올렛. 제가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있어요. 조그만 거 있어요. 리비지 님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박살 났대요. 그런 거 이제 떨어진 거 요렇게 요런 거 몇 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크고 뿌리도 내려서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떨어지면 한 가닥 보낼 수 있어요. 리비즈님 비싼 거 아니고 요거 10,000원 줬어요. 로즈 에오니요. 제가 다육 스토리님 그 영상 찍으시잖아요. 다육이 사랑 인천 다육이 사랑에서 요거 10,000원 주고 하나 샀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는 옆에 끼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 화분은 우암도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요. 이 배경 화면이 너무 이쁘죠. 가을에 단풍 든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좋은데 지금 이게 작은 거라서 여기다가 심어주면 딱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예쁘겠죠? 이렇게 약간 올라올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이제 깔망을 깔고요.
이게 조금 높아서 제가 찍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제2시. 자, 붉은 마늘을 수저로. 조금 많이 넣었어요. 조금 많이 넣고요. 요거는 이제 비빔밥. 여기다가 제가 요 빨간 볼도 섞었고요. 여기다가 산야초 굵은 것도 지금 섞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조금 계피가루를 조금만 섞어서 하겠습니다. 계피가루 다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계피가루 향 때문에 뭐 벌레도 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뭐 효과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껏 이렇게 섞어서 썼어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은 또잘 키우시고 안 되시는 분은 또안 되시고 그런 거죠. 다 그들만의 나름대로. 요게 지금 제가 흙을 조금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고 큰 걸로 해야 되겠어요? 큰 걸로 해야 흙을 이렇게 잡고서 제가 에오니온 황명이랑 이런 거는 이게 로즈 에오니온 철화인데 황명이랑 이런 게 제가 지금 안 쳐다봐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서 설명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이니까 키워봐야죠. 그래서 저렴한 걸로 구했습니다.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캐시미어, 흑법사도 막 비싼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어중간해서 그냥 뭐 사방 돌리면은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디 앞에를 두지를 않고 이제 앞이 여기가 될것 같아. 여기가 약간 높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넣고 흙을 조금만 더 넣고요. 예전에 제가 우암도예를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여태껏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마사는 수저로. 아이고, 제가 그 에케베리아 애들이 작년에 밖에다 두니까 많이 우짜라더라고요. 또 여기가 입도량도 작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에다 다 들여놓고 LED 등 밑에다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글쎄 창이 밖에다 놔두니까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습을 먹고 오히려 창이 더 우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저께 다시 창을 들이고 다시 뭐 당일이니 이런 애들 다 밖으로 또그 백봉 뭐 이런 것도 다 밖에다 다 내놨어요. 도로. 그랬더니 아우 힘들더라고요. 또 오늘은 또이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선풍기를 양쪽에서 돌리니까 이 상전들 때문에 선풍기를 양쪽에서 돌리니까
바닥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또 물청소를 했답니다. 잘했죠? 예, 예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진짜 이거 안 키우고 그 화초들만 키울 때는 제가 제라늄도 엄청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 그 다육이를 키우면서 먼지가 너무 많아요. 뭐 얘네들이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건강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먼지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이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사면 또 저게 이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 살 수는 없고 매일매일 나오는 영상에 농장 영상이 많아서 아우 저걸 빨리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맴맴 돌아요. 근데 다 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다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하나씩 그냥 택배비 물어가면서 그냥 하나씩 사고 있어요. 그냥 비싼 거 안 사고 산 걸로만 이제 조금 하려고 뭐 1-2천원짜리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1-2천원짜리 있어요. 여기도 많이 그거 다 여기 있는 거 청옥 이거 1,000원씩 다 사다가 놨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분갈이가 끝났어요. 에오니옹 날짜를 안 썼네. 날짜를 놔두고 그냥 놔두죠. 기억나겠죠? 2021년 자 로즈 에오니움 철아 너무 이쁘죠? 치우고 자 요거를 됐죠? 이렇게 일로 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로즈 에오니움, 로즈 에오니움 철아. 너무 이쁘죠? 분갈이 이렇게 했답니다. 약을 쳤기 때문에 지금 물은 주지 않겠어요. 저 며칠 있다가 다시 물 한번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은 안 주고 여기 지금 물이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물은 안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요. 식중독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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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